네, 진보당 부대변인 김다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지역 확대가 아닌 수도권 통합교통카드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하은호 군포시장의 업무 협약으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군포시 일부 노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과 김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지역 확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 없는 지역 확대에 지자체 주민 사이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자체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통합 서비스를 내놓아야 했었습니다. 기후동행카드가 서울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은 또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은 승하차 가능 노선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며 경기도 8호선 환승역이 있는 수인 분당선은 가능하지만 수인 분당선만 있는 곳에서는 승하차 모두 불가능합니다. 한 정거장 차이로 사용 가능 여부가 나뉘는 것입니다. 이는 졸속 행정의 민낯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K패스, 더 경기패스, 기후동행카드를 뛰어넘는 수도권 통합교통카드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권 통합교통카드로 공공교통 강화, 기후위기 대응, 교통비 절감,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 지원금 포기에도 이익, 등록금 올리는 대학들, 조선대학교가 등록금을 지난해 대비 약 5%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등록금을 동결해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국가장학금 이 유형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 가능한 예산이 3배가량 높기 때문입니다. 조선대 외에도 등록금 인상을 선택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 중 2위이고 등록금은 네 번째로 높습니다. 2020년 기준 누적된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의 총액은 36조이며 청년 채무의 72%가 학자금입니다. 대학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 재정의 약 70%가 대학 등록금입니다. 부실한 재정 상태에서 등록금을 올린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 또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이유 불충분, 등록금이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오지 않는 등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등록금 인상, 국가장학금 확대 모두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학력인구 축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방향을 논의해야 합니다. 결국 대학이 가야 할 방향은 대학 무상교육과 사립대 국공립대 전환,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입니다. 감사합니다.